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이고, 아침이라 목소리가 안 풀리네요. 우리 집 나얼이에요. 제가 이 나얼을 분갈이 하다가, 이렇게 크고 좋죠? 나얼이? 여기 이렇게 부러뜨렸어요. 여기. 분갈이 하다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근데 보세요. 부러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나오고 있죠?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시지 말고 놓고 자라는 과정 보면서 재밌게 그렇게 기르세요. 얘 떨어져서 막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런 애들 저기다 제가 모아가지고 심어놨답니다. 분갈이 하다가 목대가 떨어져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자라고 있어요. 여기 속잎 나오죠? 이렇게 속잎이 나오면은 뿌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네, 이렇게 속잎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다 또 이렇게 잎사귀가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잎사귀 떨어진 아이들을 그냥 제가 이꺼지판에다 그냥 놔뒀거든요. 걔네들이 싹이 다 나왔답니다. 그싹 나온 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올 분갈이 하다가요, 잎장이 떨어진 아이들 요렇게 지금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제가 요거 이꺼지판이거든요. 지금 다 나왔습니다. 여기 요거 나올 잎사귀예요. 나올 잎사귀 요렇게 얘는 안 나왔네. 뿌리만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려고 이렇게 눈을 떴네요. 아이고, 신기합니다. 라울이 이렇게 입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싹이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라울은 이꼬지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다 나왔는데요. 얘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잘 자랄라나, 그걸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자라게 지금 우선은 놔둬볼 겁니다. 이렇게 잎꽂이가 다 나왔어요. 잎장마다. 아우, 신기하네요. 여기 나홀이 잘안 된다는데 어디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제두 아이는 뿌리만 나왔네. 네, 나홀 잎꽂이 싹난 거를 지금 찍어봤어요. 우리 집에 동백꽃이 저번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더 많이 폈네요. 동백꽃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동백도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요렇게 조금 볼곧하게 나오길래 어머나 동백꽃 피려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요렇게 요즘 날이 조금 따뜻해졌잖아요. 추웠다가 따뜻해지니까 지금 이렇게 쑥쑥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상에 여기 한 송이가 펴 있지 뭐예요? 이렇게 한 송이 제가 조금 이렇게 돌려볼게요. 어우, 얘 너무 커가지고 제가 움직이질 못해요. 얘 들었다가는 나 허리 부러져. 동백 이렇게 폈어요 지금. 지금 여기요 얘네들 다 피면 아주 이쁘겠어. 농장에서 아주 요렇게 가늘은 애. 요런 애 데리고 왔거든요. 요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어졌죠? 이렇게. 얘 오늘 올해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에요. 예전엔 제가 이런 거다 혼자 했는데 이제 한해한해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동백이 요렇게 지금 요럴 때 아주 이쁘죠? 요렇게. 요럴 때. 너무 이뻐가지고 또 찍어봅니다. 여기도 보세요. 요렇게. 너무 이쁘죠? 아유, 예뻐요. 또 활짝 피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얘도 지금 덜핀 거예요. 조금 더 활짝 피는데, 동백은요, 이렇게 폈다가 한 2, 3일 되면 똑 떨어져요. 똑 떨어지는데 얘를 주워가지고 이런 데다 이렇게 그냥 얹어놔도 한참 가요, 그 꽃이. 여기 얘요, 작년에, 요 얘가 작년에 씨앗 달린 애예요. 씨앗 달렸는데, 제가 다 여기 저거 보러 다니더라고 신경 안 썼더니 얘가 어느 날 터져가지고
밑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아인데 하나이 또 어디로 갔네. 이렇게 터져가지고, 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터져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주워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땅에다 심어야겠네요. 이렇게. 갈라졌죠? 발화시켜서 땅에다 심어야겠어요. 씨앗이 세 개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셨네. 네. 예전에도 이렇게 씨앗 심어가지고 제가 과일을 길렀었어요. 길러서 그거는 지인한테 내가 선물로 드렸는데. 얘도 이제 심어봐야겠습니다. 동백꽃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아이고 예뻐요. 동백꽃 얘네들 활짝 피면 이제 더 예쁘죠? 지금 동백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있답니다. 어머, 엊그저께 요렇게 봉우리 진걸 봤는데 어느새 이렇게 핀 거예요. 난 바빠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늦게 돌아와가지고 잘못 보는데 오늘 아침에 베란다 이렇게 나와보니까 이렇게 펴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쁩니다. 얘가 많이 달릴 때 언제 한해는요, 11월 달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듬해 4월 달까지 꽃을 봤어요, 제가. 올해는 조금 저기 뭐야, 1월 달부터 피기 시작하네요.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얘네들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그러네요. 올해는 제가 작년에 관리를 잘 못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저기 뭐야. 꽃송이를 많이 못 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동백이 더 이렇게 활짝 폈네요. 이렇게 또 예쁘게 활짝 펴서 제가 또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렇게 폈다가 얘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다른 아이가 또 피고 그렇게 교대로 그렇게 쭉 그렇게 핀답니다. 예쁘죠? 이렇게. 많이 못 달았네요. 얘가 달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다는데. 아침이라 목이 안 풀렸습니다. 얘좀 보세요. 요럴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요럴 때. 이렇게 봉우리 져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여기도 코로나에 여기도 있네. 너무 이쁘죠? 아주 예뻐요. 저는 이렇게 호수로 피는 거. 깔끔하게 이렇게 호수로 피는 거. 요런 애가 이쁘더라고요. 격동백도 있죠? 격동백도 이쁜데. 저는 이렇게 피는 아이들이 이쁘답니다. 수국이요. 얘 잎사귀 가지가 다 이렇게 돼서 얘 죽은 줄 알았거든요. 간줄 알고. 제가 얘 어머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입장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입장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얘 분갈이 작년에 해줬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우리 베란다에서 적응이 되지요. 요렇게 이제 적응이 되면은 요런 아이들은 오래오래 가요.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얘 저기 저 지금 관엽들 얘네들이요. 다 그렇게 해서 적응시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잘 맞아갖고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지금 이렇게 제가 바빠가지고 얘네들 잘 관찰을 못했거든요. 군자람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아이고 예뻐요. 이렇게 꽃대 올라오기 시작하면 엄청 예뻐요. 예, 대명란도 보여드릴게요. 도도한 대명란. 올해는 꽃대가 이렇게 네 대뿐이 안 올라왔네요. 작년에는 엄청 많이 올라 한 촉에 막두 대씩 올라왔는데 오늘 이렇게 네 대뿐이 안 오는데 꽃이 폈어요. 아이구야 대명란 이렇게 꽃이 폈어요. 얘가 향기가요 엄청 좋아요. 여기 베란다 아주 향 향기로 진동을 합니다.
얘는 요도가와예요. 예, 요도가와. 여기 꽃망울이 이렇게 달렸죠? 이렇게? 아이고, 이런 거 따져야 돼요. 이런 새순 이렇게 나오는 거. 얘가 영양분을 다 먹으면은 꽃이 제대로 활착을 못 해요. 아유, 내가 얘네들 관리를 못 해주네.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요도가와 이렇게 지금 꽃 피려고 이러고 있어요. 올해는 좀 일찍 피려고 그러는 것 같으네. 작년에는 요때쯤 안 폈는데. 이렇게 요도가와 이렇게 지금 꽃 피려고 그러는 아이.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얘가 엄마예요. 얘 엄마. 지금 얘가 엄마인데 얘도 지금 꽃 피려고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꽃망울이를 이렇게 머금고 있네요. 저는 얘를 이렇게 수영을 잡느라고 이렇게 바짝바짝 잘라주니까 꽃을 많이 못 먹으면 못 달아요. 너무 바짝 잘라주면은 꽃을 못 달거든요. 그 봄에 나온 요렇게 요새 잎이죠? 얘가 자라가지고 가을에 얘가 이제 자라면서 꽃대를 거기서 이렇게 저기 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제가 그렇게 순을 다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꽃을 많이 못 달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꽃은 나중에 보고 이렇게 수염을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길렀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엄청 큰 대품이에요.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잡느라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잡고 얘는 이렇게 잡고 아래는 틀이 잡혔어요. 이제 얘를 잡아줘야겠죠?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아줘야 돼요. 얘는 요대로 이제 기르면 되고 얘만 좀저 옆으로 좀더 퍼지면은 얘가 이제 수영을 잡아주면 제대로 이제 수영이 잡혀지는 거죠. 아유, 얘네 동백하고 얘네들 지금 분갈이해야 올해 분갈이해줘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달라나 몰라. 저 완전 대품이에요. 저 풀본 큰 풀본 아주 그 풀본에다 저 심어놓은 아인데 얘 분갈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야. 요도가와 얘도 이제 활짝 피면은 꽃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목대가 저렇게 굵어요. 목대가 저렇게 굵고 여기 지금 꽃송이 이렇게 달렸죠? 얘가 꽃이 피면은 여기서 두 송이, 세 송이가 이렇게 나와요. 세 송이 거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몇 개만 달려 있어도 얘가 그냥 꽃다발 같이 그렇게 이쁘게 펴요. 요도가와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세 송이가 나오고 있죠? 얘가 꽃송이도 커요. 여기도 이렇게 세 송이. 대부분 세 송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잘안 나올 때는 두 송이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온답니다. 얘는요, 제 엄마 가지 치고, 그거 가지 치고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흙에다 꽂아놓은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한 3, 4년 큰것 같으네. 3, 4년은 자란 것 같아요. 그렇게 꺾꽂이 해가지고 자란 아이랍니다. 얘도 저기 삽목하면은 그렇게 잘 돼요. 그냥 꽂아놔도 살더라고요. 뿌리가 내려갔고. 이렇게 우리 집에 꽃핀 아이들을 보여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주 예쁘네요. 아이고, 예뻐요.